이번 시간에는 데드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그림은 4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먼저 여기 앞에 버스가 한대 있는데요. 이 버스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좀더 작은 SUV 차량 같은 이 차량에 의해서 지금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죠. 다른 차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이 사용해야 될 공간을, 즉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 지금 현재 이 SUV 차량이 있는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따라서 이 교차로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을 누군가가 다른 자동차가 사용해야 될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교착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버스가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로, 점거가 되고 있는 이 도로는 이용해야 될 뭔가 프로세스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드락이라고 하는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라는 부분, 데드락의 특징, 그 다음에 데드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데드락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 기법, 그 다음에 회피하는 기법, 그 다음에 데드락을 감지해서 처리하는 방법, 복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의 목표라고 하면은 데드락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지 기법과 회피 기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대상으로 CPU는 어떤 명령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인풋과 아웃풋, 출력 장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지, 기억 장치가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즉 실행이 될 때, 즉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일을 할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단 간략하게 R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사용하고요. R1, R2, Rm 이렇게 M개의 자원을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자원은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용해야 될그 CPU의 사이클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메모리 스페이스, 그다음에 I/O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프로세서가 이용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용해야 될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앞에 6장에서 살펴본 세마포나 이런 그 어떤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열쇠, 락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도, 즉 이런 변수들도 자원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각의 자원을 Ri라고, 어떤 특정한 자원을 Ri라고 했을 때그 Ri의 자원에 그 자원에 해당되는 개수는 Wi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자원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한 후에 다시 해제를 하는, 즉 반환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계 영역에 들어갈 때 열쇠를 얻고, 그 다음에 임계 영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열쇠를 다시 반환하는 이런 구조와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린터에 두 대가 있는데요. 프린터 두 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린터를 R3라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고, 이때 현재 프린터의 그 개수가 두 개니까 W3는 2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같은 데들락의 모델링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데들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데들락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 배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즉 공통 변수 또는 공통 자원을 사용해야 될때 특정한 프로세스 하나만이 그 영역 안에서 그 임계 영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배제의 조건인데요. 이 상호 배제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만 데드락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드락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데드락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컴퓨터에서 사용이 될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발생 조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배제 기능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는 경우에 데드락이 발생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점유 및 대기입니다. 이 점유 및 대기라고 하는 홀드 앤 웨이트의 조건은 뭐냐면 이미 하나의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그 자원을 이미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이 홀드의 개념이겠고요.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자원을 갖다가 요청하는 상황. 이걸 점유 및 대기라고 하는데 이 홀드 앤 웨이트 상황이 있다 그러면 데드락이 즉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비선점입니다. 즉 어떤 특정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이 자원을 강제로 뺏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비선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되더라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환영대기입니다. 이 환영대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P0부터 PN까지 이렇게 있다고 좀 가정을 했고요. P0가 프로세스 P1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P1은 P2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고, PN은 다시 처음 P0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세 개의 프로세스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본그 교차로에서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차로 상황을 보면 먼저 이 교차로의 이 사거리 안에 있는 이 차도 도로부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용해야 될 공통으로 이용해야 될 자원에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본 첫 번째 조건 이 자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자동차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호 배제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점유 및 대기, 즉 홀드 앤 웨이트 상황은 지금 여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버스 상황을 보면 일단 이 버스는 중앙에 한 차로 이 부분을 점유를 일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SUV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홀드 앤 웨이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비선점인데요. 지금 이 버스가 여기 2로 표시되어 있는 이 차량을 갖다가 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차도를 갖다가 강제로 뺏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버스가 괜히 힘이 좋아서 힘이 좋거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강제로 피해를 주면서 차량을 밀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선점 상황인 경우에 이 대드락 상황을 지금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환영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대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 1, 2, 3, 4로 표시되어 있는 이네 개의 그 차량들이 현재 각각의 도로를 일정 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번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고, 즉 사용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내에 이런 환영대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대드락이 발생이 될수 있다. 물론 이꼭 환영대기가 꼭 생긴다고 해서 대드락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있을 때, 이런 형태가 존재할 때 대드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러면 계속 대드락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일정한 순간. 그러나 잠시 후에 뭐 어떤 특정한 차량이 여기 있는 차량이 왼쪽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진을 잠깐 해준다든지 하면서 이 차량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교착 상태는 다시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그 사거리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사거리의 상황이 결국 대드락 상황, 즉 교착 상태 상황이라는 거고 그 교착 상태 상황을 봤더니 여기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